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 봤을 때 x가 0보다 크다라고 쓸게요. 그냥 x 0보다 클때 이계도함수를 갖는 f(x)가 있을 건데 f'1이라는 애는 0이 됐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 f세컨드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 분의 a, 그 다음에 얼마가 나왔대? 플러스 2가 나왔는데, 자가 뭐가 되달랍니까? x가 1이 돼서 내가 뭘 가져달라는 말이야? 극대를 가져달라는 말이야. 따라서 여기까지. 자, x가 1에서 극대가 될 건데 f'1은 0이래. 일단 f'1일 때는 0이 나왔을 건데 극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증가하다 감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fx가. 맞아, 그러면 저기서 fx 저렇게 되려고 하면은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f'x가 1이란 L이 기준으로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지. 알았어요? 그럼 f'x라는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위에 그려야 되고, 자, 요거 잠깐 fx에 대해서 잠깐 그린 거고요. 맞아, 그러면은 1보다 작을 때는 f'x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f'x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가줘야 되겠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통과를 해, 여기서 내가 뭡니까? 위에서 밑으로 통과를 해줘야 돼. 그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럼 여기서 1에서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돼? 감소를 해주시면 된다는 말, 맞아요? 될까? 얘가 무슨 말이라고? f'x가 x는 1에서 감소를 해야 돼. x는 1에서 감소를 해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f2-1이 뭐가 돼달라는 말이야? 음수가 돼달라는 말이죠. 따라서 똑같은 말이죠. f(x)가 증가를 하려면 f'x가 양수. 맞아, 다시 반대로 그러면 f'x가 감소를 하려면 f2-x가 음수. 따라왔나요? 그럼 얘한테 f2-1이 0이 되달라면 0과 자가 달래? 자, 그럼 들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a 플러스 2가 음수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계산을 해서 넘어가면 a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돼. 따라왔어요?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f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0이 된 데서 무조건 접하는 건 아니지. f'x라는 그래프가 만약에 0에서 얘가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돼. 맞아, 근데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접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f2-1이 0일 때는 어떻게 됐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 그럼 f2x라는 애가 자가 뭐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동분해 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얘부터 쓸까? 플러스 x 곱했으니까 2x 마이너스 1이 나옵니까? 자, 그럼 조금이 잠깐 뭐가 나왔어? x에다가 마이너스 붙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오는 애 맞나요? 그럼 한 번만 더 쓸까? f2x는 그럼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자가 어떻게 될 거야? x에다가 그 다음 자가 뭐 된단 말이지? x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야? 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은 얘는 항상 뭐가 되죠? 야수는 항상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만큼이 무조건 양수. 맞아, 그럼 저기서 내가 뭐가 된단 말이지? f2x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f2x가 항상 음수가 된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다시 f'x가 뭐밖에 안 할 거야? 감소밖에 안 할 거야. 따라왔어요? 그럼 이렇게 접해서 올라갈 일은 없겠지. 따라서 무슨 말인지? 그럼 A는 내가 뭐 해주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그러면은 정수 A의 최대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거 봤을 때 FX라는 애는요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5분의 1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그 다음에 루트 x라는 애가, x는 내가 뭡니까? 2에서 뭐 가질 거래? 그 값을 가질 거래. 자, 그럼 여기서 뭐 나와주시면 됩니까? f'a 얼마가 되는 거? 2가 일단은 0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알았죠? 자, 미분합시다. 그럼 f'x요 곱하기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5분의 2x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5분의 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다가 루트 fx 미분하시면은 2루트 fx 분 f'x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얘한테 2 들어간 게 0 들어가, 0이 나와야 되겠네? 자,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자, f'2입니다. 자, 5분의 4에서 1을 뺍시다.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루트 2 한번 곱해주시고, 플러스, 그 다음에 자, 얼마 나옵니까? 5분의 4에다가 그 다음에 2 빼고 플러스 a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루트
2분의 1이라면 여기 나와주셔야 되겠죠. 환자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고 5분의 루트 2에 플러스 야가 얼마, 5분의 C 빼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6에 다 맞나요? 플러스 A에다가 유리야 학과 그럼 4분의 얼마 됩니까? 루트 2라 내가 0이 나와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루트 2랑 루트 2는 약분하셔도 되겠네. 자 그럼 양변은 20 곱하자면 자, 20 곱해서 보면 자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얘랑 얘랑 약분하면 5가 됐으니까 5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얼마? 6 플러스 5A가 그러면 0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면 5A가 얼마가 됐을 거니까? 10이 됐을 거니까 일단 A값은 인거 구해놨고요. 따라왔습니까? 자, A값이 인거 구해 때 나한테 뭘 물어봤어요? 극대값 물어봤어요? A에 2 들어갈까요? 그러면 아니, A에 2 들어가면은 F'X라는 애가요. 그러면 5분의 2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에 플러스 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A가 얼마? 2 들어가 주시고 유리야 바로 갑시다. 2X분의 얼마가 나와? 루트 X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증감표 그리러 갈게요. 자, 그럼 분모 분자를요, 분모를요, 2x로 통분을 할까요? 됐나? 자, 그럼 양한테 2x 곱해주시면 됩니까? 그럼 2x에다가 5분의 2x 마이너스 1에 루트 x 플러스 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얼마 루트 x만 남아주시면 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2x가 있을 거고요. 공통인수와 루트 x가 있어. 잠깐만, 루트 x 묶어줄까? 루트 x 묶어주시면 5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2x 들어와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얘들은 그대로 들어오면 되죠? 자, 5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됐을 건데, 자, 증감표를 그리러 갈까요? 극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가 문제에서 봤을 때 x는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루트는 항상 0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랑 얘는 부호로 바꿔, 안 바꿔? 안 바꾸는 거죠? 그럼 난 누구만 확인하시면 됩니까? 얘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요것만 정리할게요.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x제곱에 그 다음에 둘이 계산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인수 분해해 주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증감표 그리러 갈까? 그러면 2라고 뭐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9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따라왔습니까? 거기서 나한테 뭐 물어봤죠? 극대값 물어봤네요. 될까? 그럼 F1 그룹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들어갈까? 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근데 A가 얼마? 2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루트 1이 안 써도 되겠네?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플러스 1 얼마 나와요? 5분의 6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거 봤을 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저기서 자 지수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을 거고요. y는 얼마가 됩니까? 2에 마이너스 x승이랑 그래프가 있을 거고 자 여기서 뭔가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자 a점 좌표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t,0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는 원점 맞나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됐을 건데 야가 c라고 주어져 있고 b는 어디 떨어졌다고 그랬어? 야의 1대2 내분점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 거 맞아? 그럼 요만큼 길이를 내가 뭐 해주시면 돼? 3분의 1만큼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b점 좌표는 3분의 1 t,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그러면 c점 좌표는요? 3분의 1 t, 그럼 야한테 집어넣어서 2의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t승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 물어봤지? 이만큼 부분 넓이의 최대값이요. 그냥 밑변 요만큼이요. 밑변 t가 나왔을 거고요. 높이가 얼마가 나왔을 거야? 함수값 2의 마이너스 3분의 1t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삼각형 넓이 f(t)라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t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1t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최대값 물어봤습니까? 극대값 구하란 말이겠죠, 그러면? 자, 미분합시다. 자, 앞에 그럼 미분하고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3분의 1t에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뭐 되는 거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야. 맞아, 그럼 얘 한 번 더 미분해서 내려와야 되죠? 그럼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1t에 2에 마이너스 3분의 1t가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6분의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3분의 1t로 묶을게요.
따랐습니까? 그럼 양아 뭐 들어와 주시면 됩니까? 쌈이 들어와 주시면 되고 얘가 키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증가표 그려보시면 자가 얼마가 되는 거죠? 3을 기준으로 9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맞나요? 자 이 문제에서 필요 없지만 내가 뭐가 됩니까? 양아 지수함수에 지수에 내가 음수가 붙었으니까 x를 딱 무한대로 갈거리 뭘 가질 거야? 점근선을 가질 거야. 올라갔다 내려가면 점근선 가져주시고 필요 없지만 항상 생각합시다. 따랐습니까? 그럼 최대값 뭐 물어본 거죠? f3 물어본 거 맞아요. 3 들어가면 2분의 3에다가 3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2에 마이너스 1승 됩니까? 자 그럼 f를 정리해주면 2분의 3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4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거 보니까 fx라는 애가 또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ax 플러스 ln에다가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라는 애가 주어졌는데 야의 역함수가 gx래. 자, 그럼 의미를 그려볼게요. 자, 아무거나 그려줘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를 fx라 생각할게요. 의미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내가 gx라고 생각을 할게요. 따랐습니까? 자, 그러면서 저기서 GX가 내가 뭡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을 A래요? 그럼 이 점을 내가 A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내가 뭐라고 얘기해? A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그으니까 얘가 얼마를 지난대? 7,1을 지난대. 맞나요? 자, 상수 A값은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가 X축과 만나는 점은? 맞아? 요 놈이 Y축과 만나는 점하고 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0, 얼마가 됩니까? 0, x에 0 들어가면 0 되고 0 되고 2만 남았네? 따라서? 자, 그럼 A점 좌표는 얼마가 됐을까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랑 y 자리 바꿔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라왔지? 그럼 요놈 기울기를 구하러 갈 건데 어떻게 구할 겁니까? 요놈 기울기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역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맞나요? 따라왔지? 자, 그럼 F'0 먼저 구하러 갈게요. 자, 미분합시다. A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됩니까? fx분의 f'x 플러스 1분의 3, 2는 미분하면 0 됐죠? 자, 그럼 f'0 구해서 보면 얼마 되죠? A 플러스 3이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요 직선,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됐을 거니까? A 플러스 3이 됐을 거니까. 그럼 내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요 놈의 역수요. A 플러스 3분의 얼마? 1이 나와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다른 색깔로 할 그랬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 뭐냐 요거네요. 맞죠? 얘가 그럼 얼마를 지나는데 7,1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a 플러스 3이고 지나는 점이 2,0이랍니다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가 지나는 좌표 플러스 y가 지나는 좌표요. 됐지? 그럼 얘가 얼마를 지난다고? 7,1을 지난다고요? 그럼 1은요 a 플러스 3분의 7 들어가면 얼마 돼요? 5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A가 얼마 나와주시면 돼? 2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5번 문제 한번 보러 갑시다. 자, 다섯 번째 거 봤을 때 8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KX 곱하기 2의 X 수는 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모든 실근이 1보다 작도록 해달래. 맞나요? 자, 그럼 요놈 넘어가고 K만 놔두고 넘어가도 되지만 자, 문제 같이 한 번만 봐줘요.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자가 얼마 됩니까? X 곱하기 2X승이 0된대. 무슨 말이야? X축 뒤로 가버리면은 X축을 저 뒤로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될 거란 말이야?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단 말이죠. 자, 내신에서 얘기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갈기 좋다는 건 얘를 써먹으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 넘어가 볼게. 그럼 x 플러스 8에다가 그 다음 자가 kx에다가 2의 x요. 만약에 이게 안 주어져 있어. 그럼 x 곱하기 2의 x를 나눠가지고 맞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x 곱하기 2의 x에 x 플러스 8이라는 k라 잡아서 요만큼을 fx랑 그래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맞나? 그럼 내가 뭐 해도 되는 거야? 야, fx랑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얘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 거 맞나요? 될까?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주어졌으니까 맞아? 요 놈의 x축 저 뒤로 가면 점근선 가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 그을 줄 아니까 내가 요만큼을 잡다면 내가 fx라고 얘기할게요. 야 그래프 그리로 갈게. 그럼 fx라고 해봐요. 자는 뭐라고 주어져 있어? kx에 2의 x 나와주는 거 맞아? 자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k에다가 이런 거 바로 써도 됩니까? 2의 x에다 그대로 한번 들어오고 미분해서 한번 들어오고 안 되면 곱하기 미분 천천히 합시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부호가 뭐가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 그럼 정의서까지 자고 얼마가 되죠? 0콤마 0을 지날 거야. 그럼 X축이 여기 있을 거고 Y축이 여기 있을 거예요. 맞아, 얘가 여기서 감소, 뒤로만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면서 X축을 점근선 가져야 돼. 그런데 그럼 내려왔다가 그럼 점근선 가져오고 얘가 얼마를 지나? 0콤마 0을 지나. 올라가서 이런 직선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얘가 그럼 FX라고 나오는 거고. 따라서 여기까지. 그럼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이요. 어, Y절편 8이요? Y절편을 내가 뭘로 가지면서 8로 가지면서 기울의 1인 직선을 긋는다면은 여기랑 여기랑 두 개에서 만났겠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얘네 둘의 두 근이 모두 뭐가 되다는 겁니까? 1보다 작아달라라고 얘기했는 거 맞나요? 1이야,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야는 당연히 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야는 음수가 당연히 1보다 작을 거니까. 1이라는 애가 어디서 주시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시면 되겠죠. 맞아? 어떤 기준? X가 1이 만약 여기 있으면 1을 지면 직선한테 직선이 있잖아요. 1일 때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이해했어? 1일 때 곡선이 이 FX라는 애가 누구보다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 주시면은 야는 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따라왔어요? 그럼 FX한테 1 들어가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P 곱하기 얼마? 2라는 애가 됐을 때 야한테 1 들어가는 값이 얼마야? 9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9보다만 커달라는 말이겠지. 그럼 K라는 애가 내가 뭐가 될 거야? 2분의 9보다만 커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근데 1라는 애 값을 써먹으랍니다. 우리가 2점 얼마인 거 알지만은 2분의 5보다는 큰데 3보다 작대요. 맞아, 그럼 내가 2분의 9를 찾을 거니까 2분의 1을 먼저 구할까? 그럼 역수치하면서 두드러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얘가 3분의 1이 됐을 거고 5분의 2가 됐을 거고 그럼 2분의 얼마가 됩니까? 9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9 곱하면 3이 됐을 거고요. 자,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8이 됩니까? 뭐 3.6, 3점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따랐어요? 그럼 요놈 값이 결국에 무슨 말이야? 얘도 결국에 3점 뭐뭐뭐뭐뭐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K라는 애가 뭐보다 3점 뭐뭐뭐뭐뭐보다는 커다란다는 말 맞아요? 그럼 K가 12i 자연수의 개수요. 그럼 3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 4 이상이 되면서 얼마가 나와주시면 돼? 12i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몇 개 나와요? 7개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섯 번째 거 봤을 때 자를 이렇게 쓸까요? 위치가요. 얼마가 나왔어? ln 코사인 t, 콤마.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3 sin t라고 주어져 있네. 근데 얘가 위치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속력이 최대가, 속력이 최소가 될 때를 구하래. 그럼 일단 속도 먼저 구하러 갈까요? 미분하면 자, 뭐 되죠? 코사인 t분의, 그 다음에 f 프라임 x 마이너스 sin t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콤마 탄젠트 쓸까 말까? 좀 이따 생각할게요. 3 코사인 t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속력을 구하러 갑시다. 속력은 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제곱하면요, 코사인 제곱 t분의 사인 제곱 t에다가 플러스 9 코사인 제곱 t가 나왔을 건데 맞나요? 얘 탄젠트라서 그냥 1 플러스 탄젠트, 얘 탄젠트라서 그냥 탄젠트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탄젠트 제곱 이거 써도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뭐가 될 거야? 시큰트 제곱 x가 될 거야. 시큰트 제곱 x는 뭡니까? 그럼 이것부터 얘기할까? 탄젠트 제곱 x라는 애가 뭐가 된단 말이야? 시큰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야한테 들어가서 시큰트 누구 역수에? 코사인 역수죠? 맞아, 그럼 코사인하고 내랑대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뭐 하잔 말이야? 산수계라 쓰라는 말이겠지?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얘만 최소가 되는 걸 구한대요. 내가 자, 시큰트 제곱 별로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쓸게. 그냥 코사인 제곱 t분의 사인 제곱 t는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플러스 얼마 됩니까? 코사인 제곱 t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뜯어 쓸까요? 그러면 이렇게 뜯어 쓰시면 얼마가 되고, 코사인 제곱 t분의 1에다가 나부터 쓸게요.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뜯어놓는 거. 알았어요? 어차피 루트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내가 뭡니까?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속력이 언제 최소가 되냐고 물어봤어. 만약에 요만큼 가지고 최소값을 쓸 거면 요걸 가지고 산술계화를 쓰면 되지만은 언제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둘이 같을 때 말하는 거 맞아? 코사인 제곱 t가 나와주시면 되겠지? 자, 넘어가서 보면 그럼 코사인 얼마? 4제곱 t가 뭐가 되는 순간에? 9분의 1이 되는 순간에
그럼 코사인 제곱 t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 3분의 1이 되는 순간에 그럼 코사인 t라는 애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됐을 건데 t값의 범위 주어져 있습니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얘기했는 거 맞아?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 됐을 때 말하는 거 맞나요? 될까? 그때 t가 얼마가 된답니까? 알파가 된대요. 그럼 코사인 알파라는 애가 3분의 루트 3이 됐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따라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 하랍니까? 가속도를 구하라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네? 그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쓸까요? 요번에, 곱셈 미분법, 분순, 목셈 미분법 쓰기 귀찮아서요? 그러니까 탄젠트 쓸까? 탄젠트 t, 콤마 얼마가 됩니까? 3 코사인 t가 나왔을 거니까. 자, 그럼 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되는 거 맞아요? 자, 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t라고 쓸게요. 나는 신텐트 제곱 쓰고 싶어요. 쓰시면 돼요. 그러면 콤마 그 다음에 얼마 되죠? 마이너스 3 사인 t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코사인 알파. 그럼 거기서 야가 알파일 때 말한 거니까 그럼 코사인이 3분의 루트 3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야가 얼마가 나와요? 루트 6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탄젠트 얼마입니까? 탄젠트 알파라는 애는요 루트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사인 얼마가 되는 거죠? 알파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3분의 루트 6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될까? 그럼 들어갑시다. 자 그럼 가속도가요 얼마가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3 콤마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루트 얼마 됩니까? 9 플러스 6이 나왔을 거니까 루트 15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째 거 봤을 때 y는 자각도 뭐라고 주어져 있죠? t 곱하기 ln x의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 y는 그럼 또 뭡니까? tx 제곱이라고 주어졌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을 FT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서 지금 내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뭐가 되는 거? ln x가 뭐 된답니까? 0 된답니다. 원래 아는 말이야. 만약 근데 이걸 주어졌다면 반드시 써먹으란 말이야. 됐나요? 그럼 얘랑 얘랑 서로 다른 두 식분을 가져야 돼요. 그럼 t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ln x의 제곱이 뭐가 될 때? kx 제곱이 될 때. 맞나요? 뭐 이 곡선 그리고 이 곡선 그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뭐가 되는 거? 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양변의 x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t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됩니까? x분의 ln x의 제곱이 그럼 뭐가 됩니까? k가 나와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주시면 돼? y는 k랑 직선 그었을 때 두 점에서만 만나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요만큼을 잠깐만 fx를 할게요. 또 자 그래프 그리러 갑시다. 미분할게요. 그럼 t에다가 얘부터 스탑 내려오면은 2t에다가 차수 내려오고 차수에 1 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냅두고 분모 미분하면 이렇게 생기는 맞나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럼 증가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증가표 그려보니까 얘가 0되는 점 1에다가 얘가 0되는 점이 뭐가 될 거야? 2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양아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그럼 그래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x축 정근선 자 근데 야한테 1 들어가니까 야가 뭐가 되는 거겠어? 야한테 1 들어가니까 자가 뭐 되는 거야? 0 되는 거죠 그러면 자가 무슨 말이죠?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을 건데 1일 때 내가 뭡니까? x축이 있을 거고 얘가 그럼 계속 내려가는 거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답니다 그럼 k를 어디다 넣어주시면 됩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때 값에다가 자 그럼 그때값 구하러 갈까요? 야한테 2 들어갈까? 2 들어가면 야는 2가 됐을 거고요 야는 1이 됐을 거고 하면은 야가 얼마 됩니까? 2제곱분의 1t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자 그럼 그때의 k값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지금 y는 k라는 식선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k값을 ft라고 얘기한대 맞나? 우리가 fx랑 그 fx랑 달라요? 맞아? fx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러면? 맞아? 그럼 ft라는 애가 자, 얼마가 됩니까? 2제곱분의 1t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 해달래? f't라는 애는 항상 뭐가 될 거고 그러면은 상수함수가 나왔을 거고 자, 문제 봅시다. 그럼 f 얼마가 됩니까?
2알파입니까? 2알파분의 f'알파랑 내가 뭐가 되고 싶어? 6이 되고 싶어. 자 그럼 야한테 2알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자가 얼마 되죠? 2제곱분의 1 곱하기 얼마 2알파에다가 f'알파 f'x는 어차피 뭐니까? 상수함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주시는데? 6이 나와주시면 돼.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집니까? 알파 넘어갈까? 그러고 내가 뭐 해주시면 돼? 6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1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8번째 거 보니까요. f'x라는 애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a 곱하기 사인에, 아니죠. a 곱하기 얼마입니까? 2에 사인 얼마? ax요. ax라고 주어져 있고. 자, 가족권 한번 볼까요? 자, x1은 x2보다 크대. 왜 이렇게 쓸게? x값이 있을 건데,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까지 봤을 때는요. fx1이 fx2보다 내가 뭐 해달랍니까? 커달라는 말이지. 맞아? 자, 그럼 저기가 봤을 때 fx가 뭐 하란 말이야? 증가를 해달라는 말이야. fx가 증가해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f'x가 영상이 나와달라는 말이겠죠? 따라왔습니까? 무슨 말이지?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볼까? 나조건 한번 볼게요. 똑같이 x값의 범위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양은 지금 어떤 말이라고 적혀있어요? 얘는 모든이란 말이 적혀있고요. 얘는 어떻게 적혀있어? 어떤이란 말이 주어져있어. 자, 그러면서 자가 f'x가 얼마가 돼? f'x3가요? 그러면은 f' 얼마가 된단 말이야? x4가 됐다라는 말일 건데, 그럼 저기서 자가 뭐 해달란 말이지? 그러면은 f'x가 내가 뭐 해달란 말이야? 감소를 해달라는 말이야. 만약에 f'x가 뭐가 나와달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함수가 나와달라는 말이겠죠. 감소하는 부분이 써달라는 말이겠지? 따라왔습니까? 그럼 저기서 한번 봅시다. 모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뭘 만족하는 거야? 무조건 돼야 된단 말이지. 따라왔어? 그럼 내가 미분해서 보면 f' 얼마가 됩니까? f'x라는 애가요. 그럼 자, 얼마가 나왔어? 이거 그냥 한번 더 썼네? 2의 sin ax가 있는데.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얘가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요, 지금? 따라서 그럼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맞아 누구만 얘만 무조건 양수가 나와주시면 될까요? 그럼 가족권에서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 A가 그냥 양수면 되네. 따라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 그럼 f2x가 음수가 나와야 돼. 자 한번 미분할까요? 잠깐만 f2x라는 데 봤을 때 a 곱하기 2에 얼마 됩니까? sin ax에 지수 한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얼마? ax에. 그럼 아직 a 아니니까 한번 더 미분해야 되겠네? 곱하기 a가 됩니까? 따라서 그럼 f2x가 맞나? f2x라는 게 참 뭐 되는 거지? a 제곱에 맞네. 그 다음 2에 얼마가 됩니까? 2에 사인 얼마가 되는 거지? ax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ax라고 주어졌는데 어떤 실수니까?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음수인 부분만 존재만 하면 돼. 이해했네 무슨 말이지? 얘가 어딘가 홍수인 부분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지. 따라서 자 그럼 저기 가면 a제곱은 무조건 양수죠. 얘 지수니까 무조건 양수죠. 그럼 코사인 ax만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돼? s축 아랫부분에 그을 수만 있어주시면 된다고. 이해했네 무슨 말이지? 그럼 코사인 ax 주기가 얼마 나옵니까? a분의 2파이가 나왔겠지.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서 보면 내가 어떻게 되죠? 얘가 이만큼 그래프를 그렸을 건데 얘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 a분의 2파이가 된다 했나요? 여기가 얼마가 나왔을 거야? a분의 파이가 나왔을 거야? 여기가 2a분의 파이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자 그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만 그릴 건데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래프만 그릴 건데 맞나요? 자 그럼 저기서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했을 때 f2x가 음수인 부분이 존재를 해야 돼. 맞아? 그럼 자가 어디 있어야 된단 말이야? 4분의 파이가 적어도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지. 따라왔어요? 자 두고 들어가면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럼 일단은 지금 내가 뭐가 나오는 거야? 2a분의 파이라는 데가 얼마가 나와? 4분의 파이보다 잠깐만 작아야 된다는 말 맞나요? 따라서 그럼 얘가 그럼 양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얘랑 얘랑 같아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그래프를 얼마큼만 그리는 거야? 요만큼만 그린 거지.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2x는 항상 양수잖아. 그러면 여기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2까지밖에 안 그렸으면. 맞아. 근데 난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음수인 부분이 존재를 해야 돼. 맞아? 그럼 등호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약분 할까요? 대가 넘어갈까? 뒤집을까? 2a가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집으면서 내가 뭐 해주시면 돼?
구도 방향 바꿔주시면 되는 거 맞나? 그럼 A 있는 내가 뭡니까? 2보다만 커주시면 되는 거 맞아? 문제에서 나한테 뭘 물어봤습니까? 정수의 이게 최소값이요. 그럼 얼마가 나와죠? 3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